샤오미를 제가 한 1년 동안 썼잖아요. 집에서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저렴한 거. 그게 청춘 무슨 칫솔이었나? 샤오미 칫솔을 회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둘 다를 쓰다가, 이거를 쓰다 보니까, 아, 이것보다 좋다. 네, 이렇게 약간 객관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예전에 네, 리뷰를 올렸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샤오미 전동 칫솔. 네, 지금 아마 그때 리뷰했던 게이 제품이었을 겁니다. 네, 이 제품을 진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해가지고 거의 진동 칫솔의 네, 홍보대사?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리뷰를 거의 극찬을 했었죠. 그런데 네, 살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왔습니다. 그 쿨샤라는 네, 제품 아시나요? 쿨샤라는 회사? 네, 거기에서 진짜 고급 네, 전동 칫솔 네, 제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 제품은 막 TV에서만 이렇게 보고 막 인터넷에서만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고급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아, 저거 어떨까 느낌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형 이런 샤오미 같은 거 회사에서도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저가형 샤오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전동 칫솔을 진짜 한 1년 정도 사용해 본 1인으로서 이 쿨샤 전동 칫솔, 네, 그 제품을, 이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동 칫솔을 평소에 사용해 보지 않는 네, 그런 분들이 리뷰를 하는 것보다 전동 칫솔에 거의 미쳐서 빠져 사는 막 집에서도 엄청 하고 막 회사에서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양치를 전동 칫솔로 한 5번? 네, 5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리뷰하는 게 아무래도 좀 믿음직한 네, 리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아 얼른 이 제품을 한번 뜯어봐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영상이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이렇게 한번 뜯어보면 네 설명서 들어있어요. 설명서. 네 설명서가 엄청 친절하게 영어로도 돼 있고 한국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팜플렛 네 이렇게 딱 있고 안쪽 보면 꼭꼭꼭꼭꼭꼭 읽어보세요라고 이렇게 내용이 네, 있으니까 만약에 이 제품 쓰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아서 사용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요거 보여요 여기? 네 검수자가 있어요. 이 제품 할 때마다 누가 이거를 책임지고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제품이 정상 제품인지 검수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안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바깥쪽에도 이제 박스 겉에 네, 거기에도 있어가지고 샤오미는 중국 제품이어서 이거 뭐 진짜 정상 제품인지 입안에 넣어서 이거 양치해도 괜찮은 건지 조금 의심스러운데 네, 이 제품은 네, 믿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네, 스티커가 들어있어가지고 가족끼리 만약에 같이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본품은 이제 같이 공유해서 쓰고 그 칫솔 모만 네, 브러쉬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크레들. 네, 충전 크레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 충전기는, 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꽂고, 그 다음에 이 크레들을 이렇게 올려둔 다음에, 여기 본품 있죠, 본품. 본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샤오미랑 거의 뭐 흡사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화장실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전류가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올려놔서 충전을 하게 되면 그런 전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신경 써서 네,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칫솔 모라고 하는 브러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하나는 보통 모라고 써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강한 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두개 골라서 네,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일단 보통 모를 한번 꺼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진짜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가 벌어져요, 이쪽이. 그래서 이게 뭐냐? 그 이빨 사이에다가 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라고 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껴서 이 안에서 이제 그냥 한번 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거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끼우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겉에 하고 위에 하고 안쪽 하고. 네, 진짜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약간 귀찮음을 한 번에 뭔가 정리해주는 느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칫솔목 브러쉬를 낄 수 있도록, 네, 여기 보시면 네, 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끼우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빼는 거는 이렇게 살짝 힘줘서 빼면 네,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은 이 앞에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전원은 처음에 한번 누르면 약하게, 그 다음에 세게, 그리고 전원이 꺼지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지금 방금 봤어요, 여기? 여기. 오. 네, 뒤쪽 보시게 되면, 여기 또 있어요. 이거는 혀 닦는 부분. 혀 닦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양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혀는 이 뒤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렇게 가볍게 잡아줘요. 굳이 세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자동 칫솔이니까 굳이 막 약간 구식 구닥다리처럼 막 힘줘가지고 막 피날 때까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이걸로 가볍게 그냥 약간 고급스럽게 그 알죠? 고급스러운 느낌. 그냥 이에다가 살짝 끼우고 잘 봐요 지금 여기 지금 잘 보일려나? 네, 여기 보이면 이게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끼우면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요. 얘 끼고 요렇게 봤어요 지금? 손이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할 때 굳이 막 이에 열심히 껴서 할 필요 없이 이에 살짝 올려놓고 전원을 켜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양치가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제 제가 사용을 하던 샤오미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 샤오미 같은 경우는 총 2분 동안 진동이 이제 지속이 돼요. 그래서 30초마다 이제 지금 30초가 지났다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리듬에 따라서 저는 이 치아를 4구역으로 나눠가지고 4구역으로 나눠서 양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후달리는 것도 있고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가볍게만 양치하는 건데 네, 그럴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그냥 한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번만 하면 앞쪽, 위쪽, 뒤쪽 다 청소가 되는 거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타이머가 설정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켜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양치 그냥 왔다 갔다 한 번씩만 다 해주고 나서 혀 한번 닦고 나면 그냥 끝. 그 소리는 뭐냐면 얘는 무조건 2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양치 시간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이제 청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양치를 성격 급하신 분들한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뒤로 양치할 때 약간 느긋해요. 어차피 2분 걸리니까. 그런데 이거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힘으로 분리한 다음에 네, 요거 헹궈가지고 네, 헹궈서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매일 청소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 힘들잖아요. 뭐 하루에 양치를 뭐 한 번 아니면 뭐 빵 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 정도 하니까 보통 한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한번 빼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청소를 해주시면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잠깐 양치를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양치하러 네, 제가 지금 화장실까지 왔습니다. 여기 지금 공용 화장실인데 네, 누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치약을 네, 올려줘요. 뭐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네,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소리가 살짝 울리는데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에다가 살짝 살포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끼우지는 마요. 끼우지는 말고 전원을 이제 켜게 돼요. 근데 이게 전동 칫솔은 막 이게 흔들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동 칫솔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막 흔들리니까 입을 벌리고 있으면 막 튀어요. 진짜 막 앞으로. 그래가지고 입을 살포시 닫고 하면 되게 깔끔하게 양치를 끝낼 수 있다 그런 팁이 있으니까 전동 칫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직 사용 안 해보신 분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하고 응? 아
끊어 봐요. 끊고 커. 네, 양치를 지금 끝냈는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해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양치하면서 약간 자괴감이 조금 될 뻔했네요. 지금 양치하는 모습까지 제가 영상에 담을 줄이야. 일단은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청소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네, 여기 보시면 네,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닦으면 돼요. 닦고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죠? 네, 이게 물이 센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청소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카메라를 안 들었다라고 하면 한 손으로 살짝 문질러 주면서 네, 이것을 네, 전원을 켜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막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그거 한 뒤에 뭐 1, 2주에 한 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분리하고 나서 네, 청소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네, 스튜디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치를 이제 하고 왔고 이게 브러쉬로 청소하다 보면 청소가 되게 디테일하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청소 도구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이거 처음에 약간 그 치실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브러쉬 같은 거 이제 약간 때 같은 거 좀 있으면 그거 이제 빼는 네,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 가지고 막 이빨 긁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제 이빨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 갖고 설명드리기 조금 그렇고 네, 강한 모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더 네, 칫솔모가 강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특징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용을 해본 네, 1인으로서 그래서 칫솔모를 보시면 여기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거를 벌리게 되면 안쪽에 또 하나가 또 이제 일반 칫솔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진짜 안쪽이랑 바깥쪽 그리고 위쪽 아니면 아래쪽 네,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한 게 네, 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아마 다른 데 눈 씻고 찾아봐도 아마 그런 제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100대 청소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잘 되어 있죠. 제가 사용해 보니까 진짜 약간 다 긁어주다 보니까 치간 칫솔 뭐 이런 거 아예 사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좀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저는 좀 보여졌습니다. 샤오미보다 솔직히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이 제품 막 광고나 이제 그런 거 보게 되면 개운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전동 칫솔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개운함이 어떤 건지 전혀 몰라요. 막 본인은 막 이빨 잘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 개운하다 뭐 이제 그런 거 안다라고 하는데 전동 칫솔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이제 보는 개운함이랑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열심히 막 양치해가지고 하는 개운함이랑은 좀 다른 느낌? 진짜 칫솔이 구석구석 안쪽으로 막 흔들리면서 그 진동에 의해서 네, 들어가서 막 청소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거는 약간 거의 1타 3피죠? 진짜 막 안쪽 위쪽 막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계속 파고들면서 이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양치를 막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네,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충전기 아까 전에 보면 그냥 거치하면 충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시키면 되고 만약에 막 해외에 한 10일 동안 막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보통 한 4박 5일 정도 많이 가죠. 간단하게 그 정도로 가게 되면 충전기를 또 이거 언제 챙겨요. 네, 근데 이 제품은 충전기를 안 챙겨도 됩니다. 그냥 충전만 완충만 한번 해놓고 그냥 하루에 한 3회 정도 네, 그 정도 양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10일 정도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냥 완충만 잘 해놓고 가져가서 해외에서 편하게 양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샤오미 전동 칫솔로 아 이제 적응해가지고 진짜 이게 끝판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쿨샷 이거 썼잖아요. 이거 쓰고 나니까 와 이거 계속 쓰면 샤오미 약간 못 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약간 좀 약간 편하다 그래야 되나? 네, 확실히 편하고 뭔가 전동 칫솔을 넘어서 자동 칫솔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쿨샷 전동 칫솔, 전동 자동 칫솔 네,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제품이 좋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사용을 해보고 또 말씀도 드렸지만 좋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몰랐다, 제가 전동 칫솔 자체를 몰랐다, 그러면 좋다라고 하는 게 그냥 추상적인 느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샤오미를 제가 한 1년 동안 썼잖아요. 집에서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저렴한 거, 그게 청춘 무슨 칫솔이었나? 샤오미 칫솔을 회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둘 다를 쓰다가 이거를 쓰다 보니까 아 이것보다 좋다, 네 이렇게 약간 객관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샤오미는 조금 그래도 저렴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액대가 있는 부분, 뭐 그런데 뭐 이 정도 퀄리티니까 막 1타 3피, 네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뭐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서 꾸준히 사용을 하기로 하고 가족들끼리 뭐 같이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본체 하나, 한 개, 두 개 정도 주문을 하고 나서 칫솔 모만 계속 가족끼리 번갈아 가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쿨샤 전동 칫솔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밑에 댓글 언제든지 편하게, 이 영상의 기간이 좀 많이 흐르더라도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니까 항상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